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고요. 지금 여의나루에 있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전원 아시나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걸어서 세 명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주관하는 뭐 밤길 함께 걷기 자살 예방 캠페인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페이스메이커 자원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러닝크루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고 가고 있는데요. 행사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겁지 않고 되게 즐거운 분위기였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뭐 부스도 여러가지 많다고 하니까 같이 구경하면서 또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Let it be the first thing. Let it be the first thing. Let it be the first thing. First thing. When you come home to me. 출첵하고 기념 티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흰색을 주시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 않습니다. 되게 청소년 그 문화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뭐 걱정보단 훨씬 더 좋은 분위기라서 재미있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각 4시 12분이고요. 아직 대기 중인데 해가 너무 뜨거워요. 그늘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나무들 뒤에서 대기하고 있고요. Let it be the first thing. 이제 출발 30분 전입니다. 엑스반도 하고 경과문 받았습니다. 이제 한 15분 뒤면 출발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5번, 4번, 2번, 1번 이렇게 그룹으로 이제 대회를 갖추고요. 네, 조종님이 시간을 많이 끌고 계십니다. 역시 프로. 나오셔도 돼요? 박유진 코치님이십니다. 네, 저희 충마 첫 축구수 때요 이번에. 우승 많이 하신 분이라 기운 받아갑니다. 네. 네, 카운트다운 합니다. 3, 2, 1, 출발! 와, 갑니다. 걷는 행사인데 마라톤 대회 못지않게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네요. 일단 이쪽 일대는 좀 많이 붐벼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페이스 17분 20초 페이스고요. 이 페이스면 거의 2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마지막 그룹이다 보니까 행사장에 있던, 그러니까 앞 그룹에 가지 못하고 또는 걸을 줄 몰랐던 분들이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첫 번째 미션이 침묵의 시간이라서 조용히 걸으면서 좀 뭔가 의미가 있겠죠? 되게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말 잘 들어요. 현재 14분 페이스입니다. 다들 조금씩 빨라지네요. 네,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같은 이 보행로를 반으로 쪼개서 이동하는데 아이고, 많이 좁네요. 네, 양화대교 아래에서 반환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두워지니까 경관봉이 티가 납니다. 이제 1시간 20분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리가 실제로는 많이 7km가 안 되는 거리긴 한데 어쨌든 끝났고요.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줄 서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한 것들 이렇게 받았고요. 경광봉이랑 S반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 밤길 같이 걷기 7.2km 페이스메이커 봉사 완료했습니다. 뭐 운동을 위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다 보니까 러닝이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또 이 행사가 진행될 때 봉사활동 또는 스태프로 참여하실 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느린 페이스로 좀 힐링하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체력이 남았으니까 저는 집에 가서 짐 좀 내려놓고 다시 또 뛰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